데일리프로 365의 BJ입니다. 네, 오늘은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목표, 비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고 있는 분이랑 아닌 분이랑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비전을 설정해 놓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비전은 뭔가라고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플롯을 하는 이유? 뭐 이런 느낌으로 물어봤겠죠. 저는요, 플롯을 하는 이유가 그냥 사는 거, 살기 위해서. 예. 네. 그러면 사는 거왜 살아요? 사실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뭔가 신앙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사는 목적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이 플롯은 왜 불어요?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플롯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플롯을 연주하고 있고, 네. 그런데 그냥 우스갯소리로는 그냥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러고, 예. 네. 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어떤 많은 분들이랑 상담을 할때 저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하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실제는 별로 영광 돌리는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냥 잘 굴고 싶고 그냥 잘 해서 자랑하고 싶고 뭐 이런 정도로 느껴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목표 설정을 했다면 그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셔서 그걸 가지고 계획을 짜서 업그레이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분이 있었어요. 되게 잘 살아요. 되게 잘 사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고 되게 열심히 다니세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되게 잘 살거든요. 뭐 진짜 돈 많고 뭐 이런 분인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플롯을 좋은 학교를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 엥? 이유를 모르겠대요. 초보용 악기랑 엄청 비싼 악기랑 비교를 했는데 별로 구분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누가 구분했는데? 아, 다른 사람의 그걸 자기는 그냥 본 거래. 근데 제 입장에서는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비교가 어마어마하게 되기도 하고요. 초보용 악기랑 전문가용 악기랑 정말 어마어마한 비교가 되기도 하고, 실제 그 소리를 제가 냈을 때 사람들 비교가 너무 크다고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목표 설정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진짜 싼거 갖고 있거든요. 정말 저렴한 거 갖고 있으세요. 되게 잘 살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목표 설정을 그걸 그렇게 하지 말든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목표 설정을 할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목표 설정을 하세요. 비전을 가졌으면요. 그 비전이 정말 찬양을 하고 싶다. 이런 비전이다 그러면 빚내서 하는 건좀 추천을 안 해요. 빚내서 대출받은 이런 거 추천해. 그렇지만 정말 빚냈더라도 내가 갚을 능력이 있는 분이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하세요. 저도 빚내서 산 건데요, 뭐. 네, 뭐 괜찮아요.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한 분이 아니라면 그래도 좀 좋은 플롯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요, 너무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요. 이유가. 좋은 소리를 내는 건 당연하고요. 좋은 악기는 좋은 소리를 내요. 좋은 소리를 낼수 있는 게 범위가 훨씬 넓어져요. 네. 두 번째, 내가 편해요. 부는 사람이 편해요. 세 번째, 듣는 사람이 편해요. 뭐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편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소리를 녹음해 보세요. 녹음해 보면 정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소리 반응도도 달라요. 이 그립감도 달라요. 무게감도 달라요. 너무나 좋은 게 많거든요. 단점보다 좋은 게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상담을 통해서 좋은 악기를 구매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요? 여러분들이 비전을 높게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몇백억 대, 물론 그러지 않을 수 있겠지만, 10억, 5억, 이렇게 갖고 있어요. 아파트도 있고, 이래요. 그런 분이 플롯을 40만 원, 50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겁니다. 레슨도 안 받고. 꾸준히 레슨 받고, 꾸준히 연습하고, 악기도 좀 좋은 거 갖고 있고,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목표가 어떤 목표인지 몰라요. 저처럼인지 아니면 다른 목표인지 모르겠지만, 목표를 삼으셨다면 그에 걸맞는 악기를 가지시고, 그에 걸맞는 레슨을 받으시고, 그에 걸맞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플로 실력은 글쎄요, 조금씩 조금씩이 아니라 팍팍팍팍 좋아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요즘에 굉장히 신나요. 네. 뭐가 신나냐면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것도 신나고요. 제가 꾸준히 영상을 올리는 것도 신나고요. 그런데 이번엔 더 신나는. 하루에 이렇게 영상을 많이 찍어본 거 처음이에요. 재밌어요. 네, 제가 휴가거든요. 네, 여러분들, 유튜브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힘이 많이 나고요. 더 휴가가 끝나고 돌아오면 더 많은 좋은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릴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더 좋겠죠?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휴가 끝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